안녕하세요. 해성 못하면 100% 학원 책임, 가르치는 선생님 책임, PT 봉 선생 인사합니다. 자, 팝송으로 배우는 구문독해 시간입니다. 오늘 선정한 노래는 You Raise Me Up입니다. 자, Raise는 여러분 우리가 동사로서 여러분 무엇을 들어올리다 또는 키우다, 양육하다, 재배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Raise Up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들어올리다 이런 뜻입니다. 자,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When I'm down. 자, 이 down은 여러분 무슨 뜻이 있어요? 지친, 힘든 이런 뜻이 있습니다. And 그리고 my soul, 그 다음에 comma, so weary 이랬는데 이걸 완전한 문장으로 제가 한번 바꿔봤습니다. 여러분이. 원래 이제 노래 가사다 보니까 생략된 형태가 상당히 많은데요. 어쨌든 이러면 이 문법적으로도요. 이렇게 앞에 나오는 is하고 그 다음에 앞에 나오는 am하고 여러분 이게 동사가 똑같이 비동사 형태가 꼴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때 나오는, 이때 나오는 when이 있죠, 여러분이. when은 이렇게 접속사로서 이렇게 병렬 구조를 취합니다. 이렇게 and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해석 한번 봅니다. 내가 힘들 때, 그리고 나의 영혼이 지쳤을 때, 이렇게 when으로 병렬이 돼야 돼요. 자, 두 번째 문장 갑니다. when trouble come. 자, 공경, 어려움, 이런 뜻이죠. 어려움이 왔을 때. 그리고, 나의 심장이, 그 다음에 burden. 여러분, burden은 여러분 짐입니다. 명사로서. 그 다음에 짐을 지우다. 즉, 무겁게 하다. 이런 뜻인데, 이게 여러분 비문법적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이제 이 비동사가 여러분 이렇게 앞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문법적인 문장으로 바꾸기 위하여, 제가 아래처럼 문장을 한번 이렇게 바꿔와 봤어요. 이렇게. 해석을 해볼까요? 자, 어려움이 왔을 때. 그리고, 자, 나의 마음이 무겁게 될 때, 이렇게 병렬이다니까. 이렇게. 어려움이 왔을 때, 나의 마음이 무겁게 됐을 때. 여러분, 운율이라고 알죠? 운율이요. 운율을 맞추는 거예요. 이때 이 비 발음과 이때 이비 발음을 맞춰주기 위하여 이렇게 is가 아닌 비를 쓴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my heart burden be 이렇게 발음을 쉽게 할수 있도록 이렇게 운율을 맞춘 것 같습니다. 자, 되니 무슨 뜻이 있어요, 여러분? 세 가지 뜻이 있죠. 그때, 그러고 나서,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 아주 잘 쓰입니다. 자, 그때, 나는 still. 여러분, still이 여러분, 여전히라는 뜻으로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데, 여러분, still은 형용사로서 여러분, 움직이지 않는, 고요한, 그 다음에 정적인 이런 뜻이 있어요. 여기서는 여러분, 움직이지 않는 이런 뜻입니다. 자, 나는 가만히 있습니다. and 그리고 기다립니다. here. 여기에서 in the silence 아니 침묵 속에서 자 until이 뭐뭐 할 때까지 이런 뜻입니다. 병렬을 취합니다. come하고 그 다음에 sit하고 병렬을 취해요. and가 있으니까 그래서 네가 올 때까지 그리고 앉을 때까지 잠시 동안 네가 와서 내 옆에 나랑 앉을 때까지 이런 뜻이에요. with me 나와 함께 됐나요? 자 you raise me up. 여러분, 레이즈는 여러분, 들어올리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만, 여기서는 여러분, 영어의 단어는 여러분, 물리적 개념과 추상적 개념이 함께 쓰여요. 무슨 뜻이냐면, 자, 뭔가를 이렇게 진짜로 이렇게 들어올리다라는 뜻도 있지만, 사람 마음을 어때요? 이렇게 업시킨다. 이런 뜻도 있어요. 아시겠죠? 자, 당신은 나를 들어올립니다. So, 그래서, I can stand. 나는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On mountain. 산 위에. 이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이. 자, 당신이 나를 들어주기 때문에 당신 밑에, 네가 나를 들어올리면 내 밑에는 누가 있어요? 당신이 있잖아요. 그리고 당신은 나의 버팀목이야. 내가 믿고 의지하는 곳. 그래서 여기서는 산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자, 다시 해석해 봅니다. 네가 나를 들어올립니다. 그래서 나는 서 있을 수가 있어. 산 위에. 자, you raise me up. 당신은 나를 들어올립니다. 여러분, 이 raise 다음에 이때 나온 to 명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to 명사 부사적 용법 뭐뭐 하기 위하여. 근데 제가 기초 심화에서 여러분 결과를 가르쳤어요. 결과가 뭐예요? 뭐뭐에서 뭐뭐하다. 그래서 이 문장도 여러분 결과를 해석하는 게 좋아. 결과를 해석할 때는 여러분 동사를 뭐뭐에서 그리고 뒤에 나오는 to 부정사를 동사, 다로 해석하는 게 좋아요. 자, 제가 이 문장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가 나를 들어 올려줘서,
걷는다. 뭐요? Stormy Sea, 거친 바다를. 자, 이건 은유적 표현이죠. 지금 자꾸 은유적 표현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네가 나를 들어 올려줘서 나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I'm strong, 나는 강합니다. When 뭐뭐 했을 때죠. I am, 여러분, 비동사 뒤에 전명구가 나와요. 해석 어떻게 해요? 여러분, 비동사 뒤에 전명구라고 하면 비동사 뒤에 전명구는 여러분 있다 라고 해석해요. 있다. 내가 있을 때 너의 어깨 위에. 자, 나는 강합니다. 내가 너의 위에 있겠을 때 네가 나랑 함께 있다면 난 뭐요? 엄청나게 강하다, 이런 뜻이죠. You raise me up. 네가 나를 들어 올립니다. To 뭐뭐까지 모든이 이상이에요, 여러분이. 그죠? 그 다음에 I can be myself 인데 여러분, 이건 노래 가사에 없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냥 집어넣었어요, 해석을 돕기 위하여. 네가 나를 들어 올립니다. 뭐뭐 이상으로 I can be myself, 내가 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너의 도움이 없으면 나는 100에서 80분이 안 돼. 근데 네가 나를 도와줌으로써 나는 내가 될 수 있는, 즉 80보다 더 많은 것이 될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8번 갑니다. You raise me up. 네가 나를 들어 올립니다. 그래서 나는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산 위에. You raise me up. 다시 나왔네요. 네가 나를 들어 올려줘서 걸을 수가 있습니다. 거친 바다를. 이 나머지 문장이 똑같이 이렇게 이런 것들이 반복이 돼요. 똑같이 후렴구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 이 글의 주제가 뭘까요, 여러분? 딱 하나죠. 이 글의 주제는 네가 나의 힘이 되어줘서 나는 살아갈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함으로써 많은 삶이 변화됐습니다. 저도 물론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낼 거라고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코로나 시국에 저도 뭔가 변화를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돼서 제 뭐예요, 한 20년 동안 사용해왔던 책도 집필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유튜브도 다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You raise me up. 당신이 나의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파이팅입니다.